아버지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 어? 루아, 루아. 루아, 루아. 뭐야? 뱀이다, 뱀.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왜, 왜? 제껴. 제작진이 말을 걸자 남자는 놀란 듯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야, 너 내가 어제 저기 밥 내놓으라고 한 거 밥 매놨어 안 매놨어? 어? 야, 야, 그걸 안 매놨어? 내가 어제 매놓으라고 한 거 들었어 못 들었어? 했어 안 했어 내가? 아이씨.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릅니다, 이럴 거면. 어? 경찰? 야, 뭔데? 니들이 뭔데, 경찰이야? 가! 가라고, 진짜! 확! 가라고! 가라고! 장관들이 진짜! 진짜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은 제작진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위험해 보였습니다. 박태식의 주장에 따르면 20여 년 전, 뱀을 찾아 산속을 헤매던 그는 우연히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숨이 넘어갈 듯 우는 아이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데리고 온 박태 씨. 바로 그 아이를 지금까지 노예처럼 부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분이 정우 씨 도와주려고 오예요. 잠깐만 일어나봐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재민 씨의 아버지가 정우 씨의 몸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전자가 99.7% 일치하는 걸로 나왔네요. 일치요? 네. 놀라운 결과 두 사람은 하나의 배아에서 둘러다닌 일란성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아니, 쌍둥이였냐고. 너 애 낳았어. 쌍둥이 낳았어. 애 하나 버렸냐고. 버리다니. 아, 누가 누굴 버려. 아니,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내가 너 똑바로 보고 있을 테니까 알았어? 무서워 죽겠다.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잘 가라 인간아. 애나 잘 키우고. 너 죽어봐. 아니 너 아이가 되게 열어봐. 아 정신나 진짜. 어제 돌아가던 여자 재민 엄마 맞고요. 그 여자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재민이 엄마라는 여자 제가 잘못 쓰다 만났던 여자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한 6개월쯤 됐을까 갑자기 웬 깐나래를 안고 재행하면서 그 애가 재밌는지 그래서 어른들이 막 서둘러서 결혼식을 했죠. 했는데 이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야. 왜요? 데이트할 때 그런 여자가 아니야. 뭐 맨날 싸 애는 안 보고 거의 매일 집을 나가다 집회하는 거지.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갈라섰을 때 그럼 왜 지민군한테는 어머님이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민이가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랬죠. 아 근데 이 쌍둥이일 줄 알았습니까? 결국 그 여자가 지 새끼 낳고 애를 하나 버렸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얼마나 기가 찬 건지. 아버지조차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운명이 엇갈려버린 쌍둥이.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 같은 비극이 시작된 것일까요? 재민 씨의 생모 이정금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젊은 여성. 이틀 전 만삭의 몸으로 이 집에 들어온 임산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삭이 아닌 헐몸이 되었습니다.
조산원인데 저처럼 미혼모들이 가서 애기 많이 낳아요. 나 무슨 애 낳은 게 자랑도 아니고 사실 저는 진짜 혼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에 보니까 호적상 기록 안 남기고 아기도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근데 그 아까 왜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아 완전 사기꾼들이라니까요. 아 죽이라는 돈도 있었는데 다 주지도 않고 애기 딱 낳고 나니까 완전히 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을 줘요? 네. 최슬기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은 출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를 받아 불법 개인 입양을 알선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돼지 엄마. 최슬기 씨를 문제의 불법 조산원과 연결해 주었다는 돼지 엄마가 우리에게도 연락해온 것입니다. 제작진은 입양을 원하는 부부를 위장하여 돼지 엄마가 지정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재민 씨의 생모, 이정금의 조산원에 있던 남자들이었습니다. 불법 개인 입양을 원하는 것처럼 위장한 제작진이 최첨단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채 그들의 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예상대로 재민 씨의 생모 이정금이 운영하는 불법 조산원. 집 안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들키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희가 한 20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한 번도 들키거나 뭐 문제된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네. 나중에 애기 엄마 분께서 네. 마음 바뀌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미혼모들은 출산 기록 남는 걸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양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그 기록은 철통 보안해서 아무도 모르게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거든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산모들은 네. 산후조리도 하나요? 저희가 진짜 돈을 받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 산모들 나중에 그 산후조리하시고 그다음에 위로금도 저희가 드리고 저희 진짜 별로 남는 거 없이 그분들에게 많이 돌려드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생겼어. 네. 근데 진짜 아빠랑 너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7월 30일 지금 시간이 오후 9시거든요. 네. 왕자님 얻으셨습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노예 청년 정원 씨와 재민 씨. 두 사람의 엇갈린 인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야? 어? 걔네들이 아직 못생긴 거 아니야? 걔가 못 잡아먹는 거. 너 그럼 나랑 결혼하려고 남의 집에 남겨둔 거야? 그러니까 재민이가 남의 집에 있냐고. 그래. 그랬다 어쩔 건데. 지금 와서 어쩔 건데. 어? 너 당시 조산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정금은 미혼모가 버리고 간 쌍둥이 중 한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속여서 결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아이는 뒤탈이 없도록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부에게 불법 개인 입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아이는 양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땅꾼 박태식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폭력과 학대 속에서 20살이 되기까지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예 청년 정훈 씨. 이정금의 무책임한 선택은 두 아이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고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